자, 라베아난 박스의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라면 이거 살까? 엄마, 내일 학교 끝나고 내 친구 앞머리랑 같이 우리 집 와서 놀아도 돼? 그래, 놀아도 되지. 그러면 저기 뭐야, 과자 이런 것도 좀 사놓을까? 응. 저기 골라 담기 있다. 저기 가서 골라봐. 오 예스. 라면 먹자고? 오케이. 어제 엄마랑 마트 가서 과자 많이 사왔는데 라면 먹고 그거 먹자. 어? 핸드폰이다. 어? 아이폰이다. 누가 주머니 넣다가 떨어뜨렸나봐. 비번이 안 걸려있어. 진짜 그러네. 여행 간 사진들이 있다. 근데 이 사람 좀 불쌍하다. 우리 찾아주자. 그래도 아이폰인데 이거 팔면 돈 돼. 팔다가 우리 도둑으로 잡힐걸? 안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잘 모르잖아. 그러다가 우리 도둑으로 잡힐걸? 그러면 우리 나중에 대학도 못 가. 맞아. 그냥 돌려주자. 전화 온다. 어? 받지 마? 어떡하지? 받지 말래잖아. 그냥 받지 마. 아, 기분 나빠. 이상해. 아까 그냥 우리 다시 찾았던 데로 다시 갖다 놓자. 응? 알겠어. 그러자. 야, 또 전화 온다. 한 번만 받아보자. 궁금하잖아. 야! 엄마, 오비키 해줘. 오비키. 구독해요, 좋아해요, 좋아요. 사랑해요, 오 마이 비키. 야, 앞에서 두부 좀 사올래? 엄마가 까먹고 안 사왔네. 아이스크림도 사와도 돼? 그래, 사와. 엄마는 메로나로 사와줘. 알겠어. 어? 저거는 예전에 그 폰인데. 아! 핸드폰이다. 어? 아이폰이다. 누가 주머니 넣다가 떨어뜨렸나봐. 자꾸 저 폰 왜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. 이건 무슨 운명 같은 건가? 이거 사오라는 거 맞지? 찌개용. 응, 맞아.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? 아이스크림 좀 이따 먹을게. 그럼 냉장고 넣는다. 아우, 난 이게 제일 맛있어. 나 또 전화 온다. 한 번만 받아보자. 궁금하잖아. 야! 그때 받지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. 여보세요? 00110000으로 전화하시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.
뭐야? 끊겼잖아. 001100? 여기는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콜센터입니다.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. 궁금한 거? 아무거나 다 되나? 저 5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? 오비키님은 5년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. 네? 어떻게 유명한데요? 질문은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볼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? 질문은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볼 수 있어요. 뭐야, 끊겼어. 우와. 안 내면 진다, 내도 진다, 나만 빼고 가위바위보? 잠깐만, 뭐라고? 안 내면 진다, 내도 진다, 나만 빼고 가위바위보. 안 내도 지고, 내도 지고, 너만 빼고 그게 뭐야? 안 내면 진다, 내도 진다, 나만 빼고 가위바위보. 나도. 오, 이상한 게임이네. 야, 아 깜짝이야. 내가 오늘 들은 건데 이 아파트에 전설이 있어. 전설? 무슨 전설? 이 아파트에 맨날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던 애가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너무 놀고 싶은 거야. 밖에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가 들으면 너무 부러운 거야. 맨날 못 나가서 우울해하다가 죽었어. 걔가 이 아파트에 가끔씩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. 놀자고. 나랑 놀자. 아, 뭐야. 나 진짜 이런 거 들으면 잠 못 잔다고. 무섭냐? 완전 무섭지. 야, 귀신이 딱 나오면 발차기 딱. 너 발차기 배웠잖아. 야, 귀신이 딱 나오면 엄청 도망쳐야지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다다다다다다. 어, 귀신이다. 도망쳐. 태권도원 갔다가 오는 길에 초코아임 사 먹어야겠다.
야, 우리온 뭐하냐? 놀자. 안녕하세요. 어, 학년아 왔니? 6학년. 나 진짜 귀신 봤잖아. 무슨 귀신? 그 너가 말한 놀자고 하는 귀신. 진짜 봤다고? 어, 6학년 왔네? 어, 저옷 입고 있었는데? 야, 근데 오룡, 너 왜 나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냐? 뭐야, 누나였어? 아! 하면서 도망가던데? 난 귀신인 줄 알고 엄청 놀랐네. 에휴, 진짜 믿었냐? 그거 내가 지어낸 얘긴데.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